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제주에 있는 사련이 숲으로 트레킹 나왔어요. 오늘 비가 오네요. 오늘부터 장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같이 잘 따라오시죠. 감사합니다. 이슬비가 내리더니 조천 쪽으로 넘어가자 비가 잠깐 멈췄습니다. 섬이다 보니 날씨가 맑았다, 흐렸다, 비가 내리기도 하고 널뛰기 하듯 변화무쌍합니다. 제주에서 가볼 만한 곳을 생각해보면 사련이 숲길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사련이 숲길은 주차료 무료, 입장료 무료입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오늘의 트레킹은 붉은오름 입구에서 월든산 거리까지 원점 회귀 코스이며 거리는 약 7.2km에 난이도는 하이입니다. 안내소 뒤편으로 아름드리 삼나무 숲이 멋지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섬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이나 먹거리 체험도 좋지만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며 힐링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삼나무의 높고 긴 나무 줄기가 하늘까지 뻗쳐 있고 우리나라 같지 않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곳의 경치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아름답고 올 때마다 새롭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숲길을 가볼까요? 쭉쭉 늘어선 삼나무 밑으로 수국길이 이어져 한참 동안 곳들과 동행하고 있어서 발걸음에 날개를 단 듯 가볍고 흥이 절로 납니다. 물찻 오름이 올해 말까지 출입 통제이네요. 살짝 내리는 안개비에 숲은 더 생글생글해지고 바닥에 깔린 화산 송이는 더욱 굵어져 마치 숲이 살아 움직일 것만 같았습니다. 큰 길 옆 오솔길로 들어섭니다. 싱그럽고 예쁜 꽃들이 마중하고 배웅해 줍니다. 천천히 걸으며 숲이 주는 무한 혜택과 힐링을 마음껏 누립니다. 왔던 길을 뒤돌아가려면 뭔가 두고 가는 것처럼 섭섭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도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월든 산거리에 도착했네요.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비가 올 때 사려니 숲은 더욱더 낭만적인 곳이 됩니다. 사련이는 신성한 곳이라는 뜻이랍니다. 돈나물 벚꽃이 환하게 피었네요. 비 오는 날 숲길 산책 잘 하셨나요?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